그림이 어려운 이유랑 그림 그리는 게 좋은 이유, 그거에 대해서 질문을 올렸었잖아요. 이렇게 네. 참여를 많이 해주신 건또 처음이에요. 전 개인적으로 이걸 베스트로 뽑은 거예요. 이분 글이 좀 자기를 돌아보게 하는 글이었어. 오늘은 초대 손님 분들이 두 분이 계십니다. 흰토끼님이랑, 안녕하세요. 와, 그리고 부장님도 초대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조이 부장입니다. 포타리 님께서 첫 번째로 그림 보는 아이고. 그림 보는 눈은 계속 높아지는데 내 그림 실력은 따라오질 못함. 완성된 자신의 작품을 봤을 때잘 그려지면은 상당히 뿌듯하시다고 하십니다. AI의 버그가 좀 있어요. 아, 좀 목이 메네요. 안 따라간다고 느끼시나요? 아, 전 당연히 느끼죠. 머릿속에선 거의 뭐 미켈란젤로야. 머릿속에선 거의 그건데 손은 안 따라와. 네. 손은 똥이야 그냥. 이게 제가 아까 댓글을 읽었을 때 어떤 분이 손하고 뇌하고 눈이 삼위일체가 됐을 때랑 안 됐을 때랑 해가지고 비교를 해주셨더라고요. 어려울 때는 삼위일체가 안된 거고 기분이 좋을 때는 삼위일체가 됐을 때 라고 써주셨더라고요. 근데 너무 공감이 돼가지고. 아니, 근데 이거는 그림 오래 그린 사람도 그날 그날마다 컨디션도 다르고 시간대마다도 다르잖아요. 순간순간 달라지고 잘 나오다가도 갑자기 내가 잘 나오네라고 생각하는 순간 안 그려져. 그걸 의식하는 순간. 그래서 저는 그 순간이 이제 몰입을 하고 있다가 내가 이제 몰입을 딱 못하는 순간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몰입을 할 때는 좀더 거기 빠져가지고 초집중을 하다가 잘하는 데라고 생각하는 순간 이게 깨지는 거야, 그때. 이거는 진짜 근데 제 정말 개인적인 생각인데, 제가 그림을 시작하면서 가장 첫 번째로 궁극적인 목표로 삼았던 거가 그거였어요. 그냥 체화를 아예 시켜가지고, 그냥 제가 좀 다른 생각을 해도 몸에 남아서 집중을 안 해도 일정 퀄리티 이상이 나오게? 그런데 그게 말이 안 되는 것 같더라고요. 살짝 요즘 생각해보면. 아, 나오긴, 그게 나오, 가능하긴 하거든요? 그게 가능하긴 한데, 그래도 그거보다는 더 최상을 항상 그리려고 하니까, 네, 그쵸, 그쵸. 어느 선 이하로는 안 떨어지게 되지만은, 그 자기는 최상의 컨디션에서 이 그림을 알고 있으니까 계속 그걸 바라는 거지. 그러다 보니까 좀 계속 자기를 괴롭히게 되고, 속상하고 그런 부분이 생기는 것 같아. 근데 그림 그리는 게 체화가 되려면 엄청난 노력을 해야 될것 같긴 해요. 그 정도는 이 세상에 딱한 사람밖에, 김정기 작가님밖에 못하시죠. 근데 김정기 작가님이 더 대단한 건 스케치도 안 하고 머릿속에 이미 그림을 딱 그린 다음에 그걸 손으로 이렇게 바로 원터치로 뽑아낸다는 게, 스케치를 하면 솔직히 말하면서 다할수 있거든요. 근데 스케치를 안 하고 이걸 어떻게 하는지는, 그러니까 말이 안 돼. 왜 그러시는지 모르겠어요. 막 네. 무슨 상상까지 해봤냐면요. 정기 선생님 눈에서 프로젝트 빔이 나오는 거예요. 나와, 나와, 진짜 근데 나와. 약간 저도 한참 그림을 그리다가 그 단계가 딱올 때가 있어. 아주 몇 초지만. 아, 진짜요? 응. 이게 가능한 건가요? 가능합니다. 그 경지까지 오르려면 대체 얼마나 그림을 그려야 될까? 한 3생? 세 번째 생을 그림으로, 하셔야죠. 인생 3회차. 응. 이번 생은 그런 것 같습니다. 아유. 어때요? 네. 아니, 여러분 다 아직 충분히 창창하시고 한데 왜 그게 글러요? 네. 모르지. 지금 이미 3회차가 됐을 수도 있잖아요. 그럼 제가 1, 2회차를 너무 많이 놀았던 것 같은데요? 응? 방탕하게. 1, 2회차 너무 신나게 놀았네. 이번이 3회차면. 그리고 왜 놀았어? 아이씨. 지금이라도 열심히 해야지. 인간은 같은 실수를 반복하는 겁니다, 선생님. 코카님이 써주신 댓글인데, 그림이 어려운 이유는 인간은 정보를 습득할 때 간략화해서 기억하는데, 정확한 묘사를 위한 기억은 이를 정확히 거스르는 행위이고, 또한 대상의 정보가 명확해도 똑바른 선을 긋기 위한 머슬 메모리 단련에 짧지 않은 시간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펜의 끝을 보고 있음과 동시에 전체를 바라볼 수 있는 집중력도 필요하고, 또한 현대의 그림은 묘사의 정확도에서 끝나지 않고 사진과는 다른 가치의 부여가 어느 정도 필요하다고 합니다.
게다가 상업용 미술의 경우 소비자의 수요에 대한 분석도 필요하고요. 그리고 그림이 좋은 이유는 타 예술에 비해 비교적 접근이 간단하고 사람은 사람과 이야기를 원하고 현실에서는 볼수 없는 것을 볼수 있음이라고 하시네요. 오. 이거 내가 제일 좋아해서 전 개인적으로 이걸 베스트로 뽑은 거예요. 그림이 어려운 이유라던가 좋은 이유? 어디 가서 이제 그림 그린다고 얘기하면 이런 질문을 좀 많이 받거든요. 왜 그림이 좋으세요? 아니면 어려운 부분 뭐가 있냐? 이런 질문을 많이 하는데. 근데 우리가 이제 글을 쓴다는 게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자기 생각을 이렇게 정리를 하는 거잖아요. 자기가 몰랐던 자기 생각을 또볼 수가 있고. 흐리멍텅하게 알고 있었던 것도 자기가 명확하게 써버리니까, 내가 이런 거를 느끼고 있었나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근데 이분 글이, 좀 자기를 돌아보게 하는 글이었어. 우리가 이제, 아, 그림 어렵다, 어렵다, 이 말은 자주 하는데 왜 어렵냐고 이렇게 얘기를 하면 말하기가 쉽진 않잖아요. 조목조목 이렇게 논리적으로 말하기가 쉽지가 않아. 근데 이분은 그거에 대해서 생각이 참 깊다라는 생각을 했어. 그림을 그리다 보면, 어쩔 수 없이 자기 혼자 있을 시간이 많아져가지고 생각을 많이 하게 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자기 내면에 소리를 많이 좀 듣게 집중하게 되는 시간이 많아지는 것 같아. 그림 그리다 보면은 집중력이 떨어지면 잡생각이 또 떠오르고, 그거에 대해서 막 생각하고 막 꼬리에 꼬리를 막 물잖아요, 생각들이. 네. 그러다 보면은, 내가 왜 이런 생각을 하지? 막 이런 거에 대해서 좀더 생각을 해볼 수 있는. 어떻게 보면 그런 부분도 좋은 점인 것 같아. 자기만의 시간을 오래 가질 수 있는 게. 자기를 좀더잘 알아갈 수 있는 거잖아요. 이제 이분들한테 이 글을 쓰시는데도, 와, 하여튼간, 깊이 파고드는 느낌이, 이제 안개에서 뭔가를 딱 집어서 이렇게 보여주는 이렇게 명확함이 있었어. 모호한 것들을 딱딱 집어가지고. 우리가 연필 끝을 바라보지만 전체를 바라보면서 그려야 되는 게 엄청 중요하잖아요. 자기가 그리고 있는 걸 보면서도 큰걸 본다는 게 말로는 어폐가 있잖아요, 이게. 모순이 있는 말이잖아요. 손가락 끝을 보는데 어떻게 또 전체를 보고 있어? 이게 말이 안 되지만 그게 가능하거든, 실제로. 여러분, 느꼈잖아요. 그죠? 그런 거안 느껴보셨나? 아, 저요? 응. 그거랑 아까 처음 글이 뭐지? 대상의 정보가 명확해도 똑바른 선을 긋기 위한 머슬 메모리 단련에 짧지 않은 시간이 필요하다. 머슬 메모리가 전 그거라고 생각하거든. 그러니까 하도 반복 연습을 하다 보면 자기 손이 알아서 움직이는 단계. 권투 선수가 자기가 주먹을 어떻게 뻗겠다라는 걸 생각하기도 전에 상대방이 어떤 빈틈을 보이면 알아서 주먹이 이렇게 나가는 정도로 순간적인 손발력으로 움직여야 되는 것들. 그림도 마찬가지고 머리에서 생각하기도 전에 손이 알아서 움직이는 그 단계까지 연습을 해야지 그게 제일 좋은 선이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그거 말로 들으면 엄청 대단한 것 같지만은 반복적으로 그냥 열심히 하면 누구나 다할수 있는 거라 가장 쉬운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냥 하면 되는 거잖아. 하여튼 이런 부분도 글이 좋았어. 일단은 그림을 그리면서 자기가 왜 어려운지를 자기 자신을 설득시켜야 되는 거고, 뭐저 같은 경우에는 학생들을 가리키면서도 말로 일단 설득을 시키고 그 다음에 반복적인 거를 하라고 했을 때 학생이 움직일 수 있거든요. 설득이 안 되고 나서는 학생이 잘안 움직여요. 그림으로 설득을 시켜도 말로 설득시키는 건또 틀리더라고. 그림을 제가 잘 그리면 그게 설득이 될줄 알았는데 그렇진 않아. 말로도 설득을 같이 시켜야지 잘 따라오시고. 그리고 그거는 강사가 좀 지녀야 될 능력 중에 하나인 것 같아. 근데 가장 중요한 건 여러분 자기 자신을 움직이려면 자기 자신도 설득을 시켜야 된다는 거지, 이런 식으로. 요번에 게스트로 왜두 분을 모셨냐면, 질문 자체가 어떻게 보면은 아마추어인 분들이 더 많이 생각할 질문거리잖아요. 그러니까 얘기도 더 자기가 와닿은 부분들이 많고, 저는 솔직히 약간 어느 정도 거리감이 생길 수밖에 없는 질문이고, 우리 방송에서 채팅창에서 많이 참여도 해주시니까 이렇게 초청을 한 건데 그래서 전혀 부담 안 가셔도 됩니다. 그러면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뭐 거의 끝날 무렵에 와가지고 뭐 지금까지 열심히 안 했어? 뭐야? 열심히 해야죠. 마지막까지 열심히 해야죠. 다들 말을 아끼신다. 아, 그럼 그냥 막 뱉어도 되나요? 뭐 침을 뱉으려고 뭘 뱉어? 침도 뱉으라면 뱉어야죠, 뭐. 나 베트남 침 뱉지 말고. 그리고 선생님은 선 연습 따로 해보신 적 없다고 막 그러셨잖아요. 그랬어? 그러시지 않았나요? 해봤습니다, 저는. 아, 그렇다고 근데 하시네요. 한때 해봤는데, 그거를 반복적으로는 안 해봤어.
어디 딴 방송에서 뭐 다른 작가하고 듣고 온거 아니에요? 선연습을 막 선생님이 막 따로 막 시간을 내 가지고 아 물론 지금 레벨은 선연습이 필요 없으시겠죠, 선생님이? 그래 가끔씩 하는데. 아 그래요? 아무튼 그렇다고 하십니다. 선연습은 중요합니다, 여러분. 선연습 매일매일 하세요. 아무튼 아직까지 그런 것 침을 때문에 뱉는구나. 네. 차라리 침을 뱉으시지. 똥을 싸라 하면서. 그런 게 아닐까. 저런 그 선, 머슬 메모리 단련에 그런 선을 계속 그으면서 단련을 하는 거잖아요. 근육을 애초에 계속 사용을 하면서. 어떻게 말하나 끝까지 들어봐야겠다. 예. 마무리. 벌써 마무리. 지금 어떻게 끝내야 될지 막 고민 중이거든요. 지켜보고 있어요. 빨리 말하세요. 이게 그렇게 단련하셔. 잠시만요. 정리 좀 할게요. 트리케이에요. 항상 이걸 먹습니다. 엄청 맛있겠다. 여러분들 뭐 먹고 싶은 거 먹어요. 있어야 먹죠. 없어요. 뭐가 없어요, 선생님. 저희 집에. 부장님 마이크가 중간중간에 계속 끊겨. 왜 그러지? 속상하네. 뭘로 키신 거예요? 저 이거 아이패드로요. 아이패드 마이크예요? 아, 다른 마이크는 없으시고? 다른 마이크는 그냥 귀찮고. 찾아보기 귀찮으시고. 계속 끊겨, 근데. 뭐라고 말하는지 잘 모르겠어요. 오늘은 부장님이 기계음이라 부장님이 AI 같아요. 그치. 봐, 다, 지금 네. 시청자분들도 지금 막 끊기니까 막. 지금도 막 끊겨. 어떻게 해? 무슨. 이거 또 엄청 잘 따라하시네. 어제 잘 따라했지, 저. 지정님이 민성 인턴님도 방송 출연 부탁드린다고 하시네요. 그러니까 민성 씨도 한번 민 인턴. 빨리 여기서 이야기 좀 해주세요. 잠깐만, 민턴님 마음의 소리가 너무 크게 나온 거 아니에요? 야, 진짜 그러네. 저는 오늘 후회 없습니다. 뭔가 할 만큼 한것 같아 오늘. 이게 열정이에요, 맞아요. 이게. 하얗게 불태웠다 수준인데 지금. 아 맞아, 그것도 신경 네. 쓰셔야 되겠네요. 그쵸. 이때는 이렇게 말하고 저 때는 또 이렇게 말해요. 이러면 안 되니까. 잠깐만. 지금 하품한 소리가. 아 진짜 자연스럽게 나 자연스럽게. 와. 나 입안에다 침뱉을 뻔했어. 짜증 뒷골 난다, 땡겨. 짜증 나. 뒷골 땡겨. 운동할 때도 이거보다는 아닌 줄한것 같은데? 뒷골 땡겨. 알았어, 자로 가요. 빨리 자로 가. 눈물 끝낼게. 나요. 끝낼게요. 마지막까지 터치고 가는구만. 토토로가 좋아하는데, 토토로 하품하고 좋아하는 줄 어떻게 알고 하품을 해줬어. 아, 진짜, 흰토끼님 너무 사랑스럽다, 진짜. 아이씨. 아, 좀 여러분, 조만 되시고요, 여러분, 안녕. 이렇게 급하게 안녕히 끊는다고요? 계세요. 안녕히 계세요. 아, 안녕히 계세요.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